드디어 오늘 오가야. 그러니까 오늘 왜 이러냐. 너 다시 일본 가주시고 건강한 밥 좀 제발 계속. 일본 다너스틱 가자 그러면. 그래 건강한 밥이 최고지. 치킨 그릴 먹을까 조림 먹을까. 아, 내 생각엔 맛이 그릴이 더 맛있을 것 같아. 그래? 좋아. 원래 튀긴 건 더 맛있다. 사이드 메뉴가 있네? 사이드 메뉴가 없었어? 그럼 뭐 하는데 그때? 아 먹고 맛있는 거. 너무 맛있어. 여기가 연극 카페. 가보자. 들어가? 응. 들어가. 시원해, 시원해, 시원해. 아야. 냄새도 좋아. 맛있겠다. 맛있다. 빨리 먹어볼게. 찌르지 마라. 미쳤냐? 이걸로 먹었잖아. 이거 나 이거 딱 뺄게 한번. 아니 왜? 싫다고. 어떤 거 또? 그렇게 맞아? 어디로 가? 3층에 매표소가 있어. 공평하게 바닷가에 보는 느낌이야. 기대돼요. 어디 갈까? 마실 때 갈까? 사실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. 그도 몰라. 나도 몰라. 맛있다. 맛있지? 역시 한일샵. 이미 잘 만들어. 맛 없어 보이지? 응. 진짜 내가 맛있어. 마당은 어땠어? 응? 마당. 재밌었고 그 마당석이었어서 가까이서 배우들 포장 같은 거랑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. 생각보다 빨리 끝난 느낌이라 시간이 금방 갔다는 거지. 즐겁다고. 이제 마지막으로 찬영이에게 대학 놀아? 더운 여름 밥도 먹을 수 있고. 밥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지. 더운 여름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? 그냥? 아니지. 좀 더 영혼의 단추 어때? 야. 야, 나 이거 뭔지 알아? 이거 뭔지 아냐고.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지. 괜찮아? 그럼 너. 너 공짜로 미국을 보내준다고 했어. 아 미국 가? 아 미국이랑 대학로. 그럼 어디 선택할 거야? 아 미국. 너 이거 뭐냐? 그럼 내가 다음번에 찬영아 우리 내일 만나자. 근데 어디서 만날까? 하면 뭐라고 할까? 대학로 갈까? 우리 시원하게?